너라이나. 자, 이거 구아의 싸우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제대로 말을 못하겠네. 제대로 싸우는 걸까요? 잘 못 싸우는 걸까요? 네? 제대로 싸우는 거죠. 애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싸움은 뒷담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저기 제가 아마 미국 쪽 영상 같은데 애들이 화가 날 때 이렇게 하래요. 서로 상대방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싸워. 그러니까 항상 갈등은 어디서 생겨? 내 의사가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깨를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주. 자, 교실에서 갑자기 후다닥 싸웠어, 애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교실에서 후다닥 싸웠어.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네? 재판? 재판. 네. 선생님들 뭐 일상적이라 그런 거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 수업할 때는 수업을 중단하고요. 바로 미러링. 회복적 서클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미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반사놀이야, 반사놀이. 애 둘을 하고 얘들아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얘가 뭐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아 너는 그랬어? 막 그리고 이 선생님은 반사만 해주셔. 얘가 이런 뜻으로 그랬다는데 너는 어땠어? 그럴 때 얘가 또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반사? 얘가 이랬다는데 너는 어떻게 했어? 또 듣고 그냥 선생님은 판단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그냥 반사만 해줘. 반사 몇 차례 해. 그러면 어느 대목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걸 화해시키려고 하지 마. 화해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 오해가 풀리면. 그랬니? 이걸 회복적 서클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저는 반사놀이. 예. 그럼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또 그걸 봐. 아,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돼? 이 친구의 말을 그대로 이해해서 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데 반사놀이를 하면 갈등이 해결된다. 이걸 하다 보면 뒤에서 방청객들이 에이 누가 잘못했네 이래 말이야. 에이 누가 오해했구나. 에이 그런다고 애들이.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 대목에서 이제 조금 사안이 누군가 때려서 가령 코피가 났다든지 이렇게 좀 그런 경우는 학부모님 민원이 이제 반드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담임선에서 해결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부모님들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싸움은 제대로 싸우자. 질문이 별로 안 들어와서 이제 질문으로 한 시간 제가 때우려고 그랬는데 슬퍼라. 그래서 좀 설명 좀 몇 가지 더 드리고 할게요. 저희 반의 학급문고입니다. 리틀 몬스터. 바로 이 책을 보고서 저희 반에 아이가 선생님 이 아저씨 저랑 똑같아요. 이래서 얘는 약물치료까지 했어요. 이 책을 보고서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된 ADHD 소년. 교재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ADHD 얘기해. 이 책은 ADHD와 관련해서 가장 종합적인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을 교실에 학급문고를 이렇게 봐도. 그리고 어머니께는 이 ADHD의 이해, 리틀 몬스터는 애가 보도록 하시고,
ADHD의 이해 이책은 어머니께서 참고서를 보시도록 공부 엄청 해야 돼요. 저는 ADHD 우리 반에 98년도에 우리 반에 ADHD가 생겨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어땠냐? 중1 담임하는데 애가 한 100kg 되는데 15분 단위로 하루 종일 15분 단위 얼마나 심각해. 근데 그때 학부모총회 때 저는 학부모총회 자꾸 강조하는데 학부모총회 목숨 걸어줘. 3월에 오신 엄마 아빠 엄마 어머니 아버님은 절대 담임을 배신하지 않아요. 담임의 인격을 가까이에서 느꼈기 때문에 담임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열정이 있는지 느꼈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접고 들어. 진짜 거짓말 치우니. 담임한테 물어보기, 담임하게 확인하기 전에 애 말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3월에 그 학부모 총회를 이렇게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습 클리닉 다니면서 약물 치료 줍니다. 선생님께서도 좀 이렇게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멀쩡하게 생긴 애가 하루 종일 15분 간격을 일어나. 그때부터 아까 그 책 사서 공부하고 전문가 쫓아 정신보건센터에 ADHD 특강이 있어요. 가서 토요일에 일찍 끝나면 가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아, 그래서 이제 ADHD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가정폭력, 아동학대라고 하죠.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경미하다 싶으면 이 책을 바로 카톡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애, 특히 아빠가 애를 때릴 때는 아빠가 뭔가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언제 그런 훈육 방식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야지. 소리 지르는 것밖에 배운 게 없단 말이야. 때리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때리거나 아니면 언어폭력을 막 거칠게 해버려요. 목소리 키워. 여자애들 훈육의 쥐약이 목소리,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건 여자애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와 10대 사이, 1, 2, 3학년은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1, 2, 3학년 부모와 아이 사이 이 책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급하면 제가 사서 보내요. 좀 보시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할 때는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눈이 뻘게. 왜 고등학생이 눈이 뻘걸까? 학부모 총회 때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듣고 알았어. 애 아빠가 애를 성적을 관리한다고 골프채로 애를 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 딱 듣고, 아, 얘가 눈이 왜 빨간지 이유. 걔가 체대 가려고 하는 애였거든요. 체육 선생님 되려고. 체격이 좋아. 얘 왜 눈이 빨갰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안경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교사가, 이게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임용고시는 임용고시는 통과하셨을지 모르지만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이제 가르치는 거 잊어버리셔야 돼. 오히려 이제부터 배워야 될 게 더 많아. 다 보여요. 야, 이 아이는 왜 눈이 빨갈까? 울어서. 그것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때릴 때 그걸 참아야 되죠. 참으니까 애가 간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잖아. 속이 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애가 간이 상해. 간이 상하면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교사가 이제 교대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앞으로 할 게 많아. 그거의 인과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네. 그 제가 부랴부랴 저 책을 사서 이건 긴급 긴급 사태야. 그래서 바로 사서 제가 사인해서 아버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애가 눈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교사가 종합예술이야. 신경정치과 전문의 역할, 내과 의사 역할. 애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마음이 아플 때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마음이 아파요 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다 그래?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걸 꾀병이라고 그래. 꾀병이 우울증이에요. 아이들병. 엄마, 10대 사이. 그래서 애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목적. 낯설, 근데 문제 행동이라 그러면 듣는 애들 기분 나쁘고 하는 저도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평생 우리는 문제 행동 다뤄야 되게 그래서 이 말을 바꿨어요. Strange, 낯설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등록되지 않, 학회에 등록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인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낯선 행동 속은 이거는 애들러라는 심리학자가 1930년대 벌써 80년, 90년, 100년 전 가까이 이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왜 연구를 했냐? 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체벌이라는 엄청난 수단을 갖고 있었어. 훈육 수단을. 그 훈육 수단 하나면 다 됐거든, 얼추. 근데 디지털 세대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리고 우울이 심하면 매가 안 통합니다. 우울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또 통하는 거지. 그래서 낯선 행동을 하기 시작, 그 애들러가 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목적을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뭐 하는 거? 관심 끌고. 근데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센 척하고. 센 척하는데도 또 실패하면 그때는 애들이 수업을 공격합니다.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화가 나. 왜 이 사람, 얘네들은 왜 행복하지?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애들이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못 만나보셨나요? 그런 애들 나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힘들면 수업을 공격해요. 그런데 조만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수업에 와서 공격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자살입니다. 학교에 안 나오거나. 자살은 누가 해? 학교에 나와서 지랄하는 애들은 자살 안 합니다. 그건 삶의 욕구가 있는 거야. 한 3교시, 4교시에 나오셔. 그건 먹고 살겠다는 거잖아. 대단한 의욕인 거예요. 알고 보니 이러이러한데 제가 결론, 교직 33년의 결론이 모든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밑에는 우울이 깔려있다. 우울하지 않으면 낯선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애가 그러면 아휴 내가 뭐가 힘들구나. 선생님 배가 아파요. 사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뭐가 아파? 아니 아파. 머리 아팠는데 머리 만져봤는데 쿨해.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부루의 명작 낯선 행동송이라고. 부루의 명작. 아까 1절은 애들러가 원래 한 말이고요. 공격하기
했어요. Attention seeking, 관심을 갖고 피터가 했던 것처럼 attention seeking, 그 다음에 파워, 센 척해. 일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진놀이가 센 척할, 자기들끼리 파워를 형성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실패하면 수업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살을 생각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되죠. 원인은 우울감입니다. 그 다음에 낯선 행동의 예방은 뭐냐. 오늘 강의의 파워포인트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존감이에요. 엄지척은 사실은 셀프 이스팀, 자존감인데 초딩이들한테 자존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엄지척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리뷰트. 그럼 기여하도록. 선생님들 1인 1역 하고 계신가요? 1인 1역은 이건 선생님이 임의로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청소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뭔가 잘하는 거잖아. 줄넘기 잘하는 줄넘기 멘토가 1인 1역이야. 또 날라리 소녀들 있잖아. 댄스 쉬는 시간이면 댄스만 하는 것도 있잖아. 얘네들은 댄스 팀장을 시켜주셔야 돼. 걔네들 여기 다 춤 못 추는 선생님들 많아. 춤 못 추는 선생님들은 그거 꼴이 보기 싫어. 열등감이 있어 속으로, 마음속에. 나는 그거 못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자꾸 내친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날라리가 되는 거야. 그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 댄스 팀장 그 영상 찍어서 그 수업에 끌어들여. 자꾸 수업에 끔 집요하게. 교사는 역할은 뭐냐. 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긍정적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역할이. 그 도구로서 교과서가 존재해요. 그 도구로서 교육과정이 존재해요. 그 컨트리뷰트, 기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1인 1역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또 학급에 기여하도록 하라. 섬세하게. 카페 1인 1역으로 검색하시면 1인 1역 200대까지가 있어요. 1인 1역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해도 좋죠. 여러 가지 하면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게 많잖아. 인정해줘라. Recognize. 인정, 아, 그랬어? capable, 잘해서 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알려줘. 그래서 수행평가는 다양해야 돼. 우리는 친구, 커넥티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소속감. 이게 전부 이 내용들을 쉽게 초딩 버전으로 제가 한 건데요. 그렇죠? 괜찮죠? 네. 네,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여기 나와서 불러보시는 분께 제가 안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애들도로,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애들도로 나와서 하는데, 그냥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근데 이거 안경을 준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이거 안경 써보고 싶어서 나와서 해요.
자, 해보실 분? 여기 나와서 해주시면 안경 드릴게요. 안경이 세 개인데? 슬픈 안경. 슬픈 안경, 놀란 안경, 화난 안경. 아까는 행복한 안경 있죠. 행복한 안경. 이게 안경. 미국에가 어디 영상,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그 교실에는 이렇게 크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날은 이렇게 자기 책상 앞에다가 이런 표지를 책상 위에다 놓으라는 거야. 교실에 들어와서 난 오늘 기분이 꿀꿀해, 슬퍼. 그리고 다 30명이 다 쓰고 있을 필요는 없지.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되게 혼나서 화가 나고 슬펐어. 그러면 이 안경을 이렇게 책상 위에 놔둬라 이거야. 그리고 화가 나서 나 건드리지 마. 오늘 오전 동안에는 저발 제발 저 나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감정을 편안하도록. 선생님들은 여기 임용고시 붙은 선생님들은 강심장이야. 그지? 경주말처럼 그 임용고시 붙으려면 이렇게 양쪽에 말이 이렇게 달리고 다니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연약한 걸 잘 모르십니다. 자, 그럼 같이 어떻게 괜찮겠어요? 애들한테 가르치기? 네. 그럼 율동이 있어야 돼. 같이 부르면서 제가 율동을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을 찾는 낙상인경해방.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린 친구. 이게 우리 애들한테 맥혀야 되는데. 초등 선생님들 앞에서 이 갈래 계속 쑥스럽다. 전문가들 앞에서 하려니까. 인정해 주면 잘할 수 있어. 자, 케이퍼블 능력 있다. 잘할 수 있어. 우리 친구. 네, 요거를 피터 이야기를 애들하고 같이 보고. 자, 여기 영상에서 피터가 왜 이런 행동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관심 끌고 싶었어. 근데 그 피터가 발로 돌려차기 하는 것 같이 그건 왜 그랬어?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럼 파괴적이 되잖아요. 막 뒹굴고. 그건 뭐야? 공격하는 거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니네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그런 목적들이 다른 거야. 근데 자, 이 피터를 위해서 우리 반에 애들은 알아. 어떤 애가 어떤 애 때문에 선생님이 저 수업을 하는지 애들은 키막히게 합니다. 그 아이를 네 클래스에다가 부탁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이거 노래 뭐, 피터 보면서 뭐 생각나 떠오르는 애가 혹시 있어? 그냥 자, 우리 그 같이 이거 읽어보자. 같이 노래해보자. 안경 씌워서 찍어주시고. 근데 이 결국은 답이 뭐다? 자존감. 아이들의 자존감. 근데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이다. 네. 아까 피터에 나왔죠? 친구가 못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자? 개무시하자.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래도 자꾸 애가 선생님 쉬는 시간마다 저 새끼가 괴롭혀요. 그럴 때 너도 화나지, 나도 화난다. 선생님 화날 때는 이 노래 부른다. 내리고
내비둬 내비둬 지혜의 목소리 내비둬. 이게 애가 그만해. 제가 실제로 이거 애들이 못난 행동할 때 이 노래를 불러요. 마음속으로 화가 나잖아. 화가 날 때 뭐 제가 뭐 부처님이에요. 그럴 때 제 화를 내려앉히는 방법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 어떨 때 세 번까지도 불러요. 여기 ADHD 증상을 보이는데 여기 담임 없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난다. 오늘 바로 이 이야기, 이 아이를 위해서 강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경로로 이 아이를 도와주셔라. 결국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그 아이를 지도할 일이 아니라 누굴 지도해야 돼? 선생님 반의 친구들을, 아이들을 지도를 하셔야 돼요. 학부모님이 아이의 부족한 점을 들으시면 교사인 저와 관계가 멀어질까 봐 진실되게 말을 못해요. 축소해서 말해서 괜찮을 척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부모님들도 대충 눈치를 채고 계셔요. 저는 ADHD가 있을 때 ADHD 관 초등에서는 그냥 계속 사실을 누가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비디오 찍을 수 있으면 비디오 찍는 게 더 좋고, 부모님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엔 그랬지만 올해는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등이기 때문에 애들 아이를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서요. 그 아이한테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애를 그 아이의 매니 많이 있도록 위촉을 했어요. 그 생활 기록에 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걔가 나중에 대학 간다 그러면 저는 추천서 써줘요. 얘가 그때 초등에서 그 장애학생을 돕는 것도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시고, 또 지적발달 장애 혹은 그거 말고 애들 ADHD 우울증 아이들 도와주는 거 있죠? 다 적어주세요. 나중에 대학 갈 때 왜 나가서 공사해? 공사할 때가 바로 교실 안에 있는데. 그 이렇게 누가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쓴 게 뭐냐, 1, 2, 3교시 주무심, 4, 5, 6교시 나가심, 오늘은 결석. 그걸 2주치를 딱 적어놓고, 그리고 그걸 복사해서 사본을, 원본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항상 원본은 항상 누가 기록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너 앞으로 행동 좋아지면 이거 다 찢어버린다, 찢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아이 행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요. 그리고 학부모님이 오시면 학부모님들 모시고 면담할 때 어느 장소가 제일 좋을까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 가장 안 좋은 장소가 어디냐?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장소예요. 교실. 네. 제일 안 좋은 장소. 저는 이 학부모 관계가 어려울 거다라고 2012년대 어느 학교에 갔더니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 생활지도 부장님이 난감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때 학교폭력 때문에 서울시에 좀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야. 선생님 부장님 우리 이런 학부모 계세요.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를 내겠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머니 사회봉사 내가 받아야 되고 뭐 어머니도 뭐 특별교육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생활지도 부장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은 학교에 대한 신경 쓰셔요.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가요? 아이고. 징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과거든. 재빨리, 야, 이거 상황이, 이거 나라 꼴이 무슨 거지. 그래서 아마존닷컴에서 검색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 페어런트 문제, 딜 위드, 뭐 페어런트니까 용어가 나오는 게 디피컬트 페어런트예요. 어려운 학부모, 우리말로 하면 까칠한 학부모. 그래서 까칠한 학부모와 상담하는 법을 원서를 세 권을 제가 수입했어요. 2012년도에. 그리고 공부. 지금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봉고하고 생지부 경험한 거, 담임 격려한 거 드리는데 제일 안 좋은 자리가 바로 교무실 선생님 옆자리예요. 아, 교실의 선생님 옆자리. 왜 그러냐? 거기 나와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학창시절에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가 많다. 고 말은 논문에서 보고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엄마가 학교 왔을 때 제일 기분 나쁜 자리가 어디야? 이제 이해하셨죠? 선생님 옆자리 그것도 보조의자, 애들 의자 제일 기분 나쁜 거야. 거기 앉다.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냐? 어머니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요? 학교 밖이 더 좋은 거예요. 학교 오는 것 자체가 싫어.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은 ADHD 애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 명랑 케어라나 주의 3만원. 1학년 담임이 그래요. 2학년 담임 말만 조금 바뀌었어. 엄마들이 탁구형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담임이라는 것들 다 똑같아? 우리의 긍정적인 건 못 봐주고 늘 부정적인 것만 봐주면 애들은 거기서 헤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엄마들의 항변에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만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학교 바깥에서 출장 가시고 학부모 연담해서 그러면 2시간이면 10,000원, 4시간이면 20,000원 나오잖아. 그리고 또 그게 상담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도 되잖아요. 학교 바깥에서. 아니면 어머니께서 학교에 나오는 거를 굳이 기피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는 어느 공간, 학교에서 가장 락셔리한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어디가 가장 락셔리? 네? 교장실? 교장 선생님, 물론 요즘 교장 선생님은 어떤 교장 선생님들은 문을 열어놓고 간식도 이렇게 캔디도 갖다 놓고 애들 들어와서 먹도록 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럼 더 좋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또는 위클래스 그리고 오시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차를 준비해야 돼. 선생님 학부모님들한테 차 대접하시나요? 네, 네 그러십니다. 누구? 교실에 컴포트가 있어요? 네, 그거 좋다. 저는 학부모총회 때도 교실에서 커피포트 2개 사다 놓고 어머니들 원하시는 차 끓여서 3월 달에 교실 왜 이렇게 춥냐? 교실에서 뭐 엄마들 굴리듯이 광당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오시잖아. 근데 차 커피 드실래요? 그러면 안 드신다 그래. 혼나러 왔으니까 정신이 없거든. 빨리 빨리 용건 끝내지 뭘 커피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녹차 드시겠어요? 율무차 드시겠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네? 이거 마셔야 되는 건가? 그리고 마시는 거. 그러면 따뜻한 거 차를 운영위원회실 같은 데에 혹은 위클래스에 딱 대접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와 이게 선생한테 선생이 타주는 차를 다 마셔보네. 거기서 이제 좀 이게 좀 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그 사본들 있죠? 그걸 파일에다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일째 정부 파일에다도 좋고 거기다 해서 어머니 편을 들여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누굴 설득해야 돼 결국은? 엄마가. 네? 아니지. 아빠를 설득해야 되지. 대부분 왼수가 아빠인데 그 파일을 가져가서 아빠를 설득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준비물. 또 한 가지 준비물. 클리넥스 티슈가 필요합니다. 왜냐? 예, 그리고 앉으실 때, 그 회의실에 앉으실 때 마주 앉지 마세요. 마주 앉으면 꼭 뭐 형사와 피의자 같은 경우에 옆으로 앉아라. 이게 그 학부모 대화하는 법 책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에요. 옆으로 앉으시고 메모지를 준비해서 핵심을 메모, 어머니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좀 메모를 해도 될까요? 하고 적어요.
그러면 엄마가 화 잔뜩 나서 왔다가도 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잖아. 그러면 90%의 민원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들은 담임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온 게 아니라. 왜 왔어?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오는 게 민원의 90%예요. 그 초기에 그것만 몇 가지 해주시고 하면 그냥 그리고 민원인을 두려워 마라. 민원인은 평생 내 동지가 돼요. 10배, 100배, 1000배 나중에 도움을 줍니다. 지극정성으로 학부모의 민원을 대하세요. 팁 하나 드릴게요. 크리넥스 티슈가 왜 필요하냐? 어머니가 이렇게 앉으시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애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표정을 만들어야 돼. 애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애 키우기, 개 키우기. 애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돼? 한 5분 울어. 그때는 이제 휴지 들고 실컷 울게 하셔야 돼요. 어머니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요즘 엄마들 민원에 낚여버리면 그리고 ADHD 아이들 이제 동료들에 의해서 자존감 향상하는 법이고 요거는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입니다. 결국은 자존감은 칭찬으로 크는데 문제는 칭찬할 게 없어. 그게 가장 고민이죠. 그래서 칭찬이란 말을 버리자. 인정이란 말. 인정이라는 건 뭐냐? 어원인데 recognition. 레는 백이에요. 백. 되돌려주는 거. 카그닌. 요건 인지야. 너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담임교사가 알아차렸음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행위. 칭찬일 필요 없어요.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였을 때 담임이 그걸 딱 귀신처럼 알아채고 너 변했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판단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인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정을 해줄 근거가 없어. 그럴 때 제가 ADHD 학생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ADHD 애들이 고등학교쯤 되면 전과 2번쯤 됩니다. 왜 2번이 되냐? 이 상처받은 자존감을 어디서 회복하고 싶어해? 오토바이 폭주에서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훔친 게 아니야. 타고 싶어서 한 바퀴 돌아오다 걸려. 그래서 전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전과 2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3월 2일 날 교실에 들어갔더니 조회하러 들어갔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셔. 이렇게 보니까 귀를 보니까 귀가 1원짜리 동전 구멍이 나 있어. 짐을 질질라. 그 긴 12월부터 2월 말까지 어떻게 생활했는가 보이는 거지. 오토바이 하고 저 경찰 순찰차 지나가면 이거 하고 이랬던 애라. 와서 주무시는데 좀 특이하다. 이럴 때 전 열받지 않아. 그냥 이럴 때 뭐라 그래? 속으로 노래 부르면 돼. 내 미도 내 미도 그럼 돼야지. 얘가 나 때문에 자요? 나 때문에 자는 게 아니잖아. 본인의 고민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제가 33년 교직에서 깨달은 거, 애들은 의도적으로 교사를 괴롭힐 만큼 한가하지 않아. 자기 고민 때문에 그 절절하게 울고 있는 거죠. 이분이 주무시는데 학부모 총회 때 애 엄마 부모가 오셨어. 그래서 이 아이 라이프 스토리 해주시는데
영락 없이 자폐이거나 ADHD인 거야. 내비두길 잘한 거죠. 그리고 아, 아무래도 ADHD가 이거 같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아버님과 부모님께 드리고 서로 이제 계속 공감대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애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셔. 언제까지? 6월달까지 자. 3, 4, 5, 6, 4개월을 자. 그리고 얘가 특수반 애를 제치고 꼴찌를 해. 그런데 어느 6월 어느 날 이 아이가 제 수업 시간인데 애가 볼펜을 들고 자고 있어.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 얘가 볼펜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저도 모르게 빵 터진 거야.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걔가 어느 만큼 심하게 자냐면 이동 수업할 때 얘를 못 데리고 가. 왜냐? 사람이 아닙니다. 미동도 안 하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고 난리가 나니까 깼어. 근데 그 옆에다는 관찰일지 쓰는 애잖아. 그 애를 앉혀놨거든. 걔를 늘 지켜보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사랑이 생겨. 그러니까 웃으면서 야 담임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사실 칭찬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다음 시간입니다. 우리 반 애들을 1번부터 끝번호까지 한 명씩 한 명씩 다 뜯어봐. 왜 뜯어봤을까? 맞추시면 번호 뽑기 하실 수 있는 플라스틱 비닐 스티시폰. 여기다 이렇게 네임 펜으로 번호 써서 뽑으시면 돼. 애들 발표 순서 할 때. 잠이 안 와서 하는 게만 빼줄까? 한 개만 빼주면 소용이 없어서. 네, 왜 자극을 받았을 참보다. 네, 정답. 오, 좋아. 오, 받아갔어요. 예. 와, 이게 예리한데? 오. 정확히 보셨어요. 그 아이는 그날 신기했던 게 내 옆에 이런 애들이 살고 있을 거라. 그걸 6월 어느 날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날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아이의 현재란 말이야. 아이의 오늘이 어제고 이 아이가 잠을 안 잔 거 이건 일대 사건이야. 그래서 그날 휴대폰으로 문자를 세 통을 보내요. 엄마, 아빠, 본인 똑같은 문자를. 오늘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인정해 주셔라는 거예요. 잠을 안 잔 사실을. 그 본인한테 왜 보내냐? 칭찬 안 받은 애들이 엄마 아빠가 칭찬하면 이것들이 왜 이러지? 오해하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수행평가에 참여합니다. 지금 선생님 반의 ADHD 그 아이는 왜 그렇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냐. 아이는 변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을 거라.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는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오빠나 동생 혹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거기다 뒀으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 아이는 그래서 벗어나죠. 또 문자 보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2 때 38등이다. 근데 기말고사 때 17등이다. 지적발달 장애가 아닌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졸업할 때 고3 때 모범상을 받았다네. 학교 장상. 그러더니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어요. 근데 내 학기
장학금 받더니 얼쑤 아이고 이상하다 연대 컴퓨터공학과로 편입을 3학년 때 편입했고 지금 포항공대 포스텍 대학원에 얘가 녀석이 제가 이 강의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강의하는 거 보면 지 얘기인지 알 텐데 본인이 커밍아웃 했어요. MBC에도 한번 출연했어요. 컴퓨터인데 컴퓨터라고 급하게 고친다고 경력이 자꾸 얘가 새로운 역사를 썩 쓰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손님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IF족 3종을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 탓으로 돌리세요. 1, 3학년 때도 그러셨고 4학년 때도 그러는데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이거입니다. 부모님도 어쩌질 못해요. 다만 이의 경우는 아빠가 신경정신과 전문의 제가 추천해 드린 데 가서 많이 혼나고 왔어요. 양육 태도에서. 그래서 끝까지 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말 것. 그래서 아빠도 기다렸고 담임도 기다렸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피터 이야기 그때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변하면 그 가족이 변해요. 얘 엄마를 얘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아차산에서 난 올라가는데 얘가 엄마랑 같이 내려오신 거야. 등산하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근데 얘가 얘 엄마를 보고는 전혀 못 알아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이가 바뀌면서 애 인생이 달라지고 그 가족의 인생이 바뀌어. 우리가 이 교사라는 것의 위치, 상상을 초월해. 이런 직업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 낯선 행동, 망령도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네. 그래도 사안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저는 담임할 때도 그리고 생활지도부장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엄격해요 어머니들께서 무슨 가해 피해 운운 하고 이럴 때 저는 딱 저 무엇이 중원리 이 사안을 통해서 어른들이 얻을 이익이 뭔데 이걸 계속 생활기록부 그까짓 거 뭐 애가 다쳤어? 입 부러졌어? 입 부러질만 하니까 부러진 겁니다. 엄마들은 알아요. 내 새끼가 어떤 속성이 있어서 이 일에 연루된지 엄마는 거의 정확하게 알아요. 그동안 어쩌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가 담임선생님이 챙겨주셔야 할 건 어머니 저의 찬스가 온 거죠? 어머니 여태까지 해서도 안 됐잖아. 얘 그 못 돼 먹은 버르장머리 고칠라는 안 됐죠?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뭘 얻어야 돼? 이 아이의 성장을 얻어야 됩니다. 포지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그 위치를 선생님께서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 물론 이제 안타까운 심정을 뭘 그렇다고 잔소리하거나 이렇게 고압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심이란 절차가 있어도 제가 생리부장 하면서 재심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다 안내해줘. 어머니 이 일에 불복하시면 재심을 하실 수도 있고 민형사 소송이 가능하고 또 공립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가능하십니다. 어머니 제가 전적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 어머니들은 담임은 선생님 어느 편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그죠? 어, 저요? 엄마,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가 현명한 아이는 뭐라고 답해? 엄빠. 그리고 사과의 기술과 용서의 기술을 바로 카페에 가시면 사과의 기술 검색하시면 나오고 용서의 기술 검색하면 나와요. 그럼 그 주소를 보내드려요. 그 사과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사과의 기술. 사과, 근데 사과를 잘 못합니다. 더구나 자존감이 약하면 사과가 안 나와.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거든. 그리고 사과와 변명의 차이도 가르쳐줘야 돼. 애들, 선생님들, 애들 사과 편지 쓰게 하고 그냥 주시면 큰일 납니다. 일 더 커져. 애한테 받아서 선생님이 전부 윤문해 주셔야 돼. 핑계 다 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 상대방에 대한 공감, 배려, 이런 것만 있어서 전달을 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피해 학생 엄마에게, 부모님과 본인에게는 용서의 기술을 가르쳐줘요. 신창원에게 가족이, 온 가족이 몰살당한 어떤 아저씨 영상이 나와요. 그 가족 아빠가 신창원을 용서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용서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용서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망치는 거야? 나 자신을 망치는 거야. 그 영상을 보고. 그래서 그때 사건과 관련됐던 분들은 지금도 제 카톡 친구가 되고 있어요. 1년에 뭐 추석 때라든지 이럴 때 서로 안부 묻고. 선생님들, 이 지금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학부모님들이 나중에 다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대우하고 이러면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요. 재산이 되어줘요. 질문 주신 거는 다 답이 된 것 같고요. 아, 시간이. 이 교사가 제가 자율연수 휴직을 하게 된 거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생활지도부장 3년 하다가 뭐 했어? 학교 부적응. 소진이 됐네, 소진. 그러니까 소진을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소진을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부부가 결혼하신 분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월 1회 정도는 부부와 함께 야외 데이트를 즐기셔라. 저건 이제 스승의 날. 스승의 날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당신도 일찍 나오고 나도 일찍 나오고 학교 주변에 어디 산책하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둘이 그리고 집사람이 개교기념일이면 제가 연가를 내요. 내가 개교기념일이면 집사람이 연가를 내요. 연가 내고 가는 거예요. 가서 남들 안 놀 때 이제 노는 게 엄청 달라요. 유원 어디 가도 한가하고. 그다음에 40 이상 되신 선생님 잘 보세요. 40대 이상 되신 선생님은 혹시 최근에 혹은 최근에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 때문에 소름 끼쳐 보이는 여자. 그게 뭐예요? 그게 드디어 40대 그 완경기 증후군이 시작된다는 증후군. 내 몸이 힘들어지면 누가 제일 미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워져. 그래서 그런 선생님은 이 책을 사서 보셔라. 이 책은 저희 반 5월 달에 어버이날 주간에 우리 반 공동 구매하는 책이에요. 얘들아, 이제 엄마 4학년쯤 됐지? 4학년 되면 니네 조만간 니네들이 엄마를 이길 수 없는 때가 온다. 왜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 40대가 더 까칠하거든, 10대보다.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너희가 어머니께 이 책을 사드리는 게 좋다. 우리 반 그 공동구매하고 10월 달인가 이제 한번 그때 사드리고 2학기에 학부모님들 오셨어요. 학교 평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럼 저는 또 그날도
입만 보면 뽕을 따야 돼. 늦게 오시는 분들도 학교 앞에 된장찌개 집에 모이세요, 다. 그래서 같이 뭐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네, 우리 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저 책 진짜 좋았어요. 저 출판사는 저한테 잘해야 될 거야. 제가 연수할 때 꼭 소개하거든요. 학부모 연수할 때도 그렇고 뽑으시고 그다음에 네, 잘 소개하시고. 저는 배낭 속에 항상 방석을 갖고 다녀요. 매트. 자꾸 교사는 자기 스트레스 관리가 책무예요. 책무. 이 경사진 도봉산인데 막걸리가 쏟아질까봐 신발 속에다가 그리고 제가 신경정신과 전문의 공무상 병가 받을 때 신경정신과를 가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드시면 저처럼 자율연수 휴직 준비하시고요. 지금 현재 10년 이상이면 되거든요. 근데 바뀔 거예요. 조만간. 원래 올해나 시작하려고 했는데 법 개정을 하려고 5년 이상이면 바꾸려고 했는데 전국이 하도 혼미해서 지금 그 얘기도 못 꺼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5급, 6급 이하인가 공무원들은 이미 5년 이상 그리고 10년에 한 번 이렇게 됐어요. 먼저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공무원들이 내는 그 공을 가져가 버렸어요. 아마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우시면 자율연수 휴직도 고려해 보세요. 근데 자율연수 휴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어디 가서 선생님이 질문하시길래 그랬어요. 아마도 체력? 이게 제가 이번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동유럽 10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무슨 10일을 갔다 왔는데 여독이 없어. 그 가방 끌고 집에 오다가 지하철 타고 오다가 집에 가는 길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워커힐 내려가지고 거기 사물함 있죠? 사물에다 가방 넣고 산에 갔다 왔어. 여독이 있으면 그리 못하잖아요. 체력이 좋아. 체력이 바닥인 분들 어디 꽁쳐놓은 거 다 써셔 미리. 저는 2,150만원짜리 적금 털었어요. 퇴임 후에 내 용돈으로 쓰려고 하는 거. 근데 아마 2억짜리는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남들 일할 때 노는 거 진짜 좋아. 미치겠어. 네. 자존감을 잘 살피자. 오늘 혹시 중간에 아 질문지를 못 드려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아, 저희 반 아이가 네. 전형적인 ADHD 그런 행동을 네. 보이는데 네. 그 영재성도 같이 갖고 있어요. 아, 네. 사반트 신드롬이라고 네. ADHD 애들이 그런 거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도를 계속 해나가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까 ADHD 아이 설명하면 되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미 컴퓨터 자격증 7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제 그게 자존감이 약해져 버리니까 선생님 뭐 초등학교 때 자격증 뭔 소용이 있어요 이랬다고. 근데 지금 컴퓨터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 7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담임이 소가지가 못 되면 걔 무시해버리는 거지. 근데 저는 생활기록부에 그걸 다 적어뒀어요. 그리고 꿈나무 장학금, IT 꿈나무 장학금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속상하다고 내치면 안 돼. 애들은 정말 열 번 되죠. 네, 답이 됐을라나? 좋아하시니까 네. 네. 그 아이가 막 폭력을 주변 아이들한테 막 행사를 네. 그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피터 이야기를 바로 보시면서 이거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팍팍팍팍 진들 팍팍팍 나가셔야 돼요. 다른 학부모님들과도 저 영상을 가능하면 보여드리는 게 좋고 저 그 네이버 카페를 가시면 오른쪽 위에 주소가 나와요.
캐디 21을 하려면 이렇게요. 아까 가령 ADHD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여기 아까 ADHD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카톡으로나 이렇게 휴대폰 문자로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외부에서 강사가 오셨는데 ADHD에 관해서 10여 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중요한 건 성공 사례예요. ADHD 어머니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자꾸 담임을 경호시하냐면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뭐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 강의를 보면 ADHD 학부모는 담임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도 보시고 또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엄마도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부모님들께는 ADHD라는 게 이런 거란다 그러면서 알려드리고 아 그렇다면 우선 그 엄마들이 내 자식부터 자식의 양육부터 아 우리 애가 저 아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엄마들이 먼저 깨닫고 도와주시면 더 빨라질 수 있죠. 네. 네. 또 네. 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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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체육도 공부인데 체육도 공부,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애는 없는데 어느 분야는 잘하는 거고 걔한테 이거를 카페에서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게 영어 수행 평가. 영어 단어를 몸으로 표현한 숙제인데요. 얘가 윗몸 일으키기,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300개를 해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실 게 얘가 이 수행평가를 하기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이전에는 거의 멍 때리시는 분이거든요. 수업시간에. 근데 얘에게 체대를 간 그 선배를 멘토로 소개를 해줬더니 이제 얘를 멘토링을 해주면서 그 선배가 윗몸 익히기 만점을 맞으려면 한 300개 정도는 하루에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이 아이가 그때 멘토를 소개해 준 것이 고맙다고 저한테 사흘의 표시로 저한테 300개에 도전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얘 before and after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잘하는 거를 쭉 밀고 나가게 하셔야 돼. 내가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뭐다?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어느 만큼 성장해 있으면 다른 어려움을 겪고서 애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요런 이 아이가 잘하는 거를 좀 자꾸 의식적으로 끝까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그리고 ADHD 아이들은요. 실은 특징이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 조절력이 없어요. 한번 여기 꽂히면 그냥 가.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하는 걸 부여잡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게 했어요. 아까 우리 반 애가 39명 중에 몇 등이라고 말씀드렸나요? 39. 기억력 엄청나다. 이거 드릴게요.
39분에 38을 어떻게 이용하셔? 아, 지금 시간대는 제가 39분에 38, 39분에 39분 등을 얘기를 하는데 걔는 오로지 영어만 좋아해요. 그 영어 이외에는 다 F야, 9등급 F야. 근데 영어만 99, 다른 건 999, 영어만 3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럴 땐 어른이 정리를 해줘야 돼. 얘는 꽂힌 데만 하는 거거든. 그게 영어 특기자로 키우는 거야. 그래서 토플 시험, 영어 특기 하는 그 학원들 보내고, 졸업생 중에 영어 특기로 가는 애 멘토로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토플에서 거의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삼육대학교 영문과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게 고2 때야. 고2 때, 걔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아직 멀었어.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오늘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선생님들 다 잘 받으시고,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내용으로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학부모 총회 때마다 써먹으셔. 3월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셨어 봐. 엄마들, 야! 내가 드디어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구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잘 되는 게 뭐. 그걸 연습하시고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강의하시면 강사비를 못 받아. 그러니까 소문을 내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그런 거 좀 강의 좀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셔. 내가 오늘 강사 양성하러 온 거예요. 이게 내용이 심오하지 않잖아. 그렇죠? 마인드만 좀 있으면 되니까 파워포인트 받으셔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세종시의 강사가 되어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너무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저도 모신